그림은 전압을 220V에서 11V로 바꾸는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선은 각각 N1과 N2인데, 가장 적절한 곳은? 그 우리 기전력 공식 있죠? 패러데이 법칙 공식.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겠죠? 감은수의 비가 무슨 비? 전압비가 되겠네. 그치? 지금 전압이 지금 몇대 몇이야? 전압이 지금 보니까 이게 20이죠? 20대 1이 되겠네. 맞죠? 20대 1. 그럼 여기서 20대 1을 찾아주면 돼요. 얘는 몇이야? 1대 20이네요. 일단 탈락. 그지? 1대 10이네요. 탈락. 20대 1이네요. 통과. 예, 그리고 이거는 몇 대냐? 예, 10대 1이네요. 탈락. 이거는 5대 1이네요. 탈락.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네요.